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시골 농가 우리 석준민 사장, 우리들의 아들 석준민이 지금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겉보리하고 이게 도정한 보리쌀, 늘보리쌀 이거 이렇게 보리쌀을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올해 1kg에 2,000원이라 그래요. 겉보리는 1kg에 2,000원. 정말 정말 수고했는데 벌써 콩은 심었다 그래요. 콩은 벌써 심었다 그러고 지금 이거 겉보리는 1kg에 2,000원. 그다음에 보리쌀은 1kg에 3,000원. 여러분 저희 왕언니가 지금 얘기하기를 이걸로 엿기름을 내실 분들은 본인들이 엿기름 내서 많이 쓰시죠. 옛날에 보니까 이걸 엿기름을 내서 갈아갖고 콘체에 받쳐서 뭐 애기들 왜젖 먹이다가 젖이 잘 안, 계속 젖이 나오잖아요. 젖을 띨라 그럴 때. 그때도 그걸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다이어트에도 엄청 좋대요. 그 엿기름을.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엿기름을 내서, 그 다음에, 겨울에 하라고 언니가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로 우리가 식혜도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장록 식혜도 만들어 드셔서 허리에도, 뭐, 허리 통증 같은 데도 많이 쓰시기도 하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걸로다가, 약보리차를 만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보리쌀로 약보리 누룽지 기능성 누룽지 있잖아. 누룽지는 보리 누룽지가 원래가 해독 중에 해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독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누룽지를 만들어 드실 수 없으면 여기에 석준민 사장님네 누룽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미 누룽지도 있고 바라현미도 있고 뭐 보리 누룽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쪘다 말렸다를 해서 한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도 구매하셔도 좋고 이거 또 이게 보리쌀하고 보리하고 지금 이거는 이거는 빨리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보유하셔야 돼. 이거 오랫동안 이 보리쌀 많이 드시는 거 알죠? 근데 요새 그 깡보리밥에다가 왜 강된장에다가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문하시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번호 넣어 드릴 테니까 질문도 남기시고 전화가 안 되시면 거기다가 문의를 남기시고 답변을 들으셔도 되고 언제 통화를 원하시면 통화 원하신다고 이렇게 석주민 사장한테 남기면 일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주문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